때도 이갈이를 해요. 소윤이, 저 유나예요. 대박! 저희 집 강아지가 이빨이 빠졌어요. 엄마는 걔가 이갈이를 한 거라고 걱정 말래요. 언니, 이갈이가 뭐예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친구들! 소희 언니예요. 디딤돌 친구들, 이갈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이 되면 더 크고 튼튼한 이가 필요해서 어린 전이가 빠지고 어른의 이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는 이갈이를 하기 전까지 바로 전이 아래 숨어 있대요. 바로 이렇게요. 자, 이는 아기 때부터 자라서 3살이 되면 다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이를 전이 또는 유치라고도 불러. 그러면 호빵이 이는 전이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른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바로 짜잔! 여기 있지. 우와! 어른이는 이 잇몸 속에 있네요? 그래! 어른이는 이 잇몸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이가 쇽 하고 빠지게 되면 위로 쭉 올라오게 되는데 한 번 나오면 영원히 사용해야 돼. 그래서 영구치라고도 불러. 어린이를 전이라고 부르고 어른이를 영구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린 전이들 중에서 어떤 이가 가장 먼저 빠지는지 디딤돌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어린 지구인들은 만 6살부터 아래쪽 앞니가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하며 위쪽 앞니, 가장자리 앞니, 작은 어금니, 송곳니, 안쪽 어금니 순으로 이갈이를 하는데요. 대부분 만 12살이 되면 이갈이 끝. 보통 아래쪽 앞니를 시작해서 어금니까지 차례대로 빠지면서 새로운 이가 나와요. 새 이는 더욱 크고 튼튼해서 음식을 더 잘 씹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동물들 중에서도 이갈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이갈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린 개는 태어난 지 4, 5개월 후부터 약 3, 4개월 동안 이갈이를 합니다. 이갈이 전에 이빨이 약 28개 정도인데 이갈이가 끝나면 약 42개의 크고 튼튼한 이빨로 교체 완성! 귀여운 아기 강아지도 이갈이를 하는군요. 이갈이를 하고 난 강아지는 약 42개의 이를 갖게 되는데요. 튼튼한 이로 쑥쑥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디딤돌 친구들, 사람과 강아지만 이갈이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 혹시 이갈이를 하는 다른 동물들은 없는지 우리 백만이가 퀴즈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도 함께 풀어볼까요? 물고기는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이갈이를 해요. 특히 상어는 이갈이를 매우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종류는 일생 동안 3만 개의 이빨을 새로 가는 상어도 있다고 합니다. 3만 개의 이빨을 새로 간다고요? 역시 크고 튼튼한 이빨로 어린 물고기들을 앙! 하고 잡아먹는 거였군요. 상어, 대단해요. 그런데 사람도 이갈이를 하고 강아지도 이갈이를 하고 물고기도 이갈이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이갈이를 안 할까요? 백만이에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백만아, 알려줘! 코끼리도 이갈이를 하고 토끼도 이갈이를 하고 비버도 이갈이를 하지만 코알라나 캥거루와 같이 배에 주머니가 있는 유대류는 이갈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나무늘보는 이가 빠지면 다시는 새로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한자어로 부족할 빈, 이치, 무리류, 이가 부족한 동물이라 하여 빈치류라고 합니다. 이는 없지만 대신 긴 혀를 가진 개미핥기는 하루에 3만 마리의 개미를 먹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이갈이에 대해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소중한 이를 위해 항상 양치질 꼬박꼬박 하는 거 잊지 말아요. 노래로 기억하면 더 좋겠죠? 전이 뽑아요. 흔들흔들릴 때. 전이 안 뽑으면 어른이가 슬퍼. 전이 썩으면 어른이 또 슬퍼.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전이 뽑아요. 흔들흔들릴 때. 전이 안 뽑으면 어른이가 슬퍼. 전이 썩으면 어른이 또 슬퍼. 비빔돌 친구들, 동물들의 이갈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소희 언니가 알림장에 써줄게요. 동물도 이갈이를 해요. 첫째, 사람도 개도 물고기도 이갈이를 해요. 둘째, 개미핥기, 나무늘보와 같은 빈치류는 이가 없거나 불완전해요. 우리 디딤돌 친구들도 이갈이를 하는 동물들에 대해 알림장에 꼭 적어둬요. 글자를 잘 모르면 엄마, 아빠, 언니, 오빠에게 도와달라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운 걸 잊지 않고 도전하려는 마음이니까요. 그럼 디딤돌 친구들, 다음엔 더 멋진 도전을 위해 함께해요. 안녕.